도심에서 즐기는 워케이션의 최적지로 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해운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송정해수욕장 일대인데요. 해운대구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송정 지역을 워케이션 성지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송정해수욕장입니다. 부산 도심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데다 서핑이라는 즐길거리가 더해져 사계절 방문객들이 찾는 장소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보다 덜 북적여서 보다 여유롭게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과 함께 휴가를 병행할 수 있는 이 워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송정해수욕장 일대가 꼽히는 이유입니다. 해운대구가 행정안전부의 고향올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송정 일대를 도시명 워케이션 빌리지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비와 구비를 포함해 사업비 3억 원이 투입됩니다. 송정동의 공공유휴 건물에 거점 센터를 만들고 업무 공간은 지역의 특색을 살려 바닷가 인근에 빈 건물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숙박과 관광 지원책도 마련됩니다. 다치자재와는 차별화된 도시명 워케이션으로 저희 구에서는 진행할 예정이며 5일 이상 워케이션 신청자에 대해 1일 3만 원의 숙박 바우처와 관광 바우처로는 1인 3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은 서울과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홍보 사업을 펼쳐 참여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연간 방문객은 수백만 명이지만 정주 인구는 해마다 줄며 만 명이 채 안 되는 송정도. 지역에 장기간 체류하는 생활인구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경제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당연히 잠만 자고 가실 거 아니고 뭐 일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주변 상권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실 거기 때문에. 서핑 명소 송정이 워케이션 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안수민입니다.